가서 프로포즈 하려고 했는데 너 남윤기라는 남자하고 약혼했다고 그러더라. 오빠. 그래서 마음 접었었어. 근데 얼마 전에 너 파혼했다는 소식 듣고 회사에 한국 파견 자청했다. 봉이야, 나랑 결혼하자. 안 믿을지 몰라도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프로포즈 하는 거야. 오빠. 오빠. 나 동해 씨 사랑해. 진심이야. 동해랑 그 사람 내가 잘 모르니까 헐뜯을 생각은 없어. 하지만 내가 네 친오빠라면 그런 조건의 사람한테 너 안 보내. 그래. 동해 씨 조건 세상의 잣대로 보면 부족할지도 몰라. 하지만 그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상으로 남한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.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, 우리 공장을 위해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애써줬는데. 너희 김치 공장 일은 나도 도울 수 있어. 그 사람이 돕는 그런 주먹구구식 말고 제대로 도와줄게. 너를 위해서도, 부모님을 위해서도, 공장을 위해서도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. 결혼이 무슨 비즈니스야? 봉이야. 이거 나. 불편하진 않으세요? 난 괜찮아. 말썽 여사 어때요? 40년 만에 찾은 동백이랑 같이 있는데 그깟 불편이 무슨 대수예요. 난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. 여보, 우리 동백이 좀 봐요. 많이 고단했는지 어느새 잠들었어요. 왜 안 그렇겠어요? 자, 우리도 그만 잡시다. 평생 이렇게 감격스러운 날은 다시 없었어. 카멜리아 완공 때도 이런 벅찬 느낌은 아니었고. 동해야. 네. 동해야. 네. 할아버지. 옳지. 그래, 내가 네 할애비야. 엄마 돌보느라고 네가 고생이 많았다. 잘하고 기특하구나.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. 앞으로 네 모든 짐은 이 할애비한테 다 벗어주고 너 하고 싶은 일 마음껏 살아봐. 응? 마음 놓고 훨훨 한번 날아봐. 아버지. 회장님이랑 사모님 오늘 큰일 겪으셔서 노곤하실 거예요. 들어오셨을 때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적정 습도 맞추세요. 네. 아, 그리고 피곤 푸실 수 있도록 욕조물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. 네, 사장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하나예요. 회장님하고 사모님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? 네, 지금 신대방 따님 댁에서 같이 주무시고 계십니다. 죄송합니다. 전 사장님께는 연락을 드린 줄 알고. 알았어요.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거야? 회장님하고 사모님은요? 여보, 친따님 방에서 같이 주무신답니다. 오매불망한 이상가족 상봉에서 그 좁은 방에서 옹기종기 같이 주무신답니다. 아니, 이강재 씨 집 동해방 말이요? 왜요? 당신도 달려가게요? 네, 당신만 가면 완벽한 가족이겠네요. 그러니까 내 눈치 볼 거 없이 당장 가세요. 다녀왔습니다. 어머니, 왜 그러세요? 어머님, 도진 씨는요? 그래, 모두 다 날 투명인간 취급하겠다 그거지. 이게, 이게 다 뭐냐, 세상에. 이 귀한 송이에, 한우갈비에, 홍삼에, 아이고, 부잣집 며느리 이바지는 저리 가라네. 여이, 세상에. 우리가 이걸 다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. 우리가 오히려 동해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데. 아이고, 동해가 가족처럼 생각해줘서 고맙다잖아요. 그러고 보면 동해 총각이 참 경우가 밝아. 그쵸, 여보? 와, 엄마. 야, 아니, 아무리 여자 마음은 갈대라고 하지만. 뭐, 아, 언제는 동해 별로라면서. 내가 언제? 아유, 그 약이 손에 쥔 게 없으니까 봉이 짝으로 별로랬지. 내가 사람 자체가 싫댔어. 아유, 그나저나 봉이에는 왜 이렇게 늦어? 아, 근데, 엄마. 아직까지 우리 봉이 짝으로 동해보다 선우예요? 뭐? 아유, 세상에, 이 굴비 좀 봐라. 아주 그냥 씨아리가 꽉 찼네. 태훈아, 이따 갈 때 이거 좀 가져가서 세영이 좀 먹여. 알았지? 그리고 술류한테는 카멜리아 회장님이 갖다 줬다고 꼭 얘기하고. 아빠 안 자? 송이 먼저 자. 아빠 프로포즈 못해서 실망했지. 그럼 내일 다시 해. 내일? 그래. 자자. 잘 더 잔다 우리 송이. 자잔 자잔 우리 송이. 근데 어제 안나 아줌마가 내일의 안나 아줌마는 아닌데. 아빠는 어쩌면 좋으냐? 카멜리아 호텔 회장 딸이랑.